무대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우리 베리베리입니다. 자, 이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벌써 손 들어주셨어요. 기자님 잠시만요.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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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연 기자고요.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3-4개월 만에 컴백하는 데다 크리에이티브 아이돌이라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짧은 공백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누가 얘기를 동지? 네. 네, 동원입니다. 아, 공백 기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게 느껴졌는데요. 저희도 공백 기간 동안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벅찼다기보다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또 대중들에게 저희의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하지만 그 부담감이 저희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좀 되고 싶은가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저번 블루즈 활동 때는 한층 어린 이미지였다면 이번 딱 잘라서 말할 때는 한층 더 성장한 소년 남자의 이미지로 팬분들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지난 앨범 때는 중학생에서 네. 예, 이번 앨범에 고등학생이 네. 된 거죠? 그쵸, 네. 정말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잠시만요. 먼저 들어주셔서 네, 마이크 전달을 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츄스 전원 기자고요. 네.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리베리는 크리에이티브 돌이니까 뭐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 편집하는 능력이 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민찬 씨가 보통 편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백기 동안 뭐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거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좀 자세히 말해주세요. 네, 민찬입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처음 접하게 됐던 거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과제를 한번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멤버들 모두 다 그 과제에 참여를 해서 이제 영상을 저희가 그때 일상에 관한 영상을 편집해서 대표님께 과제로 제출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좀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저희 팀에서 영상 편집이라는 것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편집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배워가면서 편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독학이네요, 그야말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새는 인터넷에 다양한 자료들이 많아서 독학으로도 쉽게 좀 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찬 씨는 원래 본인이 그렇게 영상 편집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었네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발굴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주신 거네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좀 계획이 있나요? 아까 기자님께서도 네. 편집을 하면서 우선 이번 활동 공백기 동안에는 저희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고 있었던 저희 일상 콘텐츠들은 없었는데 이제 없었던 만큼 저희가 이번에 활동을 진행하면서는 많은 영상들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또 제가 편집하고 있는 DIY 뮤직비디오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켜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유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이제 이번 앨범으로 좀 강조하는 키워드가 어른, 소년, 성장 이런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서 어른이 된 베리베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 데뷔 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부터 느꼈던 건데 그 멤버들이 막내 강민 씨를 좀 우쭈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쇼케이스에서도 강민 씨가 아까 이제 뭐
그런 파트나 이런 거를 선보이니까 멤버들 반응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좀 베리베리에게 막내 강민 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강민 씨는 이제 형들의 그런 관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성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아, 네, 동원입니다. 네. 블루조 때보다는 아무래도 가사적인 부분에서 저희의 성장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어요. 저희가 블루조 때는 아무래도 불러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좀 어린 소년의 느낌이 있었다면 저희 이번 딱 잘라서 말해서 조금 더 직설적인 조금 더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가 비주얼 면에서도 조금 더 네, 성장한 남자다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4개월 만인데 비주얼의 변화가 상당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노력을? 일단 저희 다 헤어를 모두 이렇게 바꿔봤고요. 스타일과 네, 컬러를 다 스타일, 바꾸셨고. 컬러를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네 이렇게 저번 블러줘 때는 안 뚫었던 멤버들이 뚫면서 이렇게 좀 더 소년다움을, 소년 남자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통 다 수능 끝나고 하는 건데 네. 귀를 뚫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죠. 우리 막내 강민에 대해서, 네. 강민 씨에 대해서. 네, 기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강민이를 생각하는 것은 강민이가 정말 형들 말을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또 형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좋다고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강민이가 뭘 하든 사실 처음에 연습생 때부터 강민이 정말 다들 귀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직도 이 한켠에 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도 막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베리베리의 성장이 강민 씨의 또 성장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네, 형들 입장에서는 베리베리에게 강민이란? 강민이란 요정이죠. 요정이다라고까지 네. 표현을 지금 네. 강민 씨는 어때요? 형들이 이렇게 예뻐해 주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다가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형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해 주고 항상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해지기 편했던 것 같고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영 씨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호영입니다. 네. 강민이가 이렇게 아기다운 애교 넘치는 동생이기도 한데 가끔씩 형들 지쳐있을 때 응원도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래가지고 잘 챙겨줄 수밖에 없는 동생인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는 동생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동생이지만 또 어떨 땐 친구 같고 형 같은 네. 아주 멋진 막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요. 여기 먼저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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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타포커스 이수빈 기자라고 하고요. 네,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저번 블러줄 때랑 뭐 음악 장르나 이미지적으로 되게 비슷하게 컨셉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픽스 도원경 커버 영상도 좀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럼 뭐 다른 분위기나 좀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색다른 장르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좀 도전하고 싶은 장르라든지. 네, 기현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청량함도 좋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커버 댄스를 빅스 선배님들의 두원경도 해보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태민 선배님, 이렇게 엑소 선배님 여러 장르의 곡을 커버 댄스를 한번 해보고 표정도 지어보고 해봤는데 저희는 정말 하면서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번씩은 꼭 다 해보고 싶은 모든 장르를 사실 다 섭렵하고 싶습니다. 정말 배리어블이네요. 네. 예. 앞으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르들이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럼 동원 씨? 네. 아, 태현 씨? 예. 아, 네. 동원입니다. 네, 물론 다양한 장르도 저희가 앞으로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고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또 유잭스윙이라는 장르로 저희를 각인시키고 앞으로 또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도전하면서 저희가 성장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는 모습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돌이라는 콘셉트를 이제 대놓고 표방을 하고 계시고 활동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팬분들도 아무래도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로 올리시는 콘텐츠나 그런 거를 통해서 혹시 특히 인기를 체감했던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활동은 이제 데뷔 활동이니까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을 텐데 이번 활동 때는 특히 뭐 더보이즈나 뉴이스트나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있고 다른 보이그룹들이 좀 많이 활동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뭐 동료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정말 이거 반응이 뜨거웠다.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동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빅스 선배님의 도원경 안무를 커버한 영상이 좀 반응을 많이 체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장르의 음악을 또 시도한 거였고 색다른 베리베리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네, 이 도원경이 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리고 5월에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 가수분들이 컴백하시고 컴백을 앞두고 계신데 일단 저희가 그런 컴백 라인업에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동세대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인기라기보다는 좀 더 뭔가 소통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호 씨가 대답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지, 네, 중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로지 이상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리베리가 꾸준히 뉴스윙이라는 장르를 표방을 해왔고 수록곡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올드스쿨 장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베리베리만의 매력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색깔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멤버분들이 직접 이번에도 참여를 하신 만큼 애착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번 앨범에서 가장 자신 있게 선보이고 싶은 수록곡, 그러니까 최애곡 같은 것이 있다면 각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드스쿨 네. 추구하는 매력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일단 올드스쿨 그리고 뉴잭스윙을 통해서 저희 베리베리가 보여줄 수 있는 청량함과 자유로움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러줬 때도 그리고 딱 잘라서 말해도 그렇듯이 뭔가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네 좀 더 뭔가 에너지 넘치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애곡을 좀 자유롭게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목소리를 좀 못 들어본 용승 씨. 네. 최애곡 하나만 좀. 네, 안녕하세요. 용승입니다. 네. 저의 최애곡 같은 경우는 2번 트랙에 돼 있는 Love Line이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Love Line이 가장 인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Love Line 같은 경우는 뭔가 저희 컨셉에 맞게 또 가사에도 되게 저희의 마음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멤버들의 마음이? 네, 멤버들의 마음이 잘 표현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무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대에 서지 못해서 아쉬운 노래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라인을 용승 씨가 최애곡이라고 얘기해 줬고 멤버들 생각도 다 비슷하다 그랬는데 멤버들 생각을 들어볼게요. 네. 네, 계현입니다. 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밝혀줘가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인데 제가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고 이 곡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왔던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걸 저희가 이번 앨범으로 통해서 처음 도전해본 장르였는데 정말 시원하고 듣기만 해도 정말 드라이브할 때 꼭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청량감이다 네, 라는 걸 맞습니다. 느끼게 해주는 곡이죠. 동원 씨도 아까 마이크를 들었었어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번 트랙 나 집에 가지 않을래가 가장 애정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앨범의 작사 작곡에 함께 참여를 하였는데 작곡에 처음에 데모를 저희가 썼거든요. 데모를 쓸 때부터 배러 여러분들, 저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음악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저 영감이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저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곡에. 배러분들은 정말 좋아하겠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예, 집에 네.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론은 앨범 전곡이 좋다. 아마 또 네. 다른 멤버들은 다른 곡들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예,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상의 김영록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쇼케이스, 데뷔 쇼케이스 제가 왔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는 신인상을 목표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네. 이번에 3개월 만에 컴백이라 좀 뭐 본인들도 부담스럽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앨범에 임하는 베리베리 멤버들의 뭐 목표나 포부, 각오 같은 게 있으면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표, 네, 포부, 각오. 네, 영승입니다. 영승 씨. 저희는 아직 그 1집 때, 데뷔 때 말씀드렸던 신인상의 목표는 아직 죽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화이팅,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예. 그리고 저 이번 앨범에 이번 앨범의 목표가 따로 있다면 이번 앨범 수록곡은 아까 조금밖에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들으셨다시피 좀 다양한 장르를 네, 도전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베리베리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베리베리의 색깔이 다양하고 이렇게 뚜렷하다라는 걸 많이 각인시켜드리고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연호입니다. 네, 연호 씨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타이틀곡 딱 잘라서 말해처럼 많은 분들이 저희를 딱 잘라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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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니 앨범이죠. 베리베리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페리에블 쇼케이스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예,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리더 동원 씨가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 베리베리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베리베리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룹이다라고 각인될 정도로 저희 정말 이번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이후로 베리베리를 더욱더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베리베리 끝 인사, 단체 인사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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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무대 옆으로 감사합니다.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